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다이어트, 빵, 감성까지 모두 놓치지 않는 세 가지 메뉴들을 소개해 볼게요. 다이어트 하면서 빵 먹고 싶을 때 많지 않나요? 저는 밥순이, 면순이, 빵순이, 골고루순이라 다이어트하는 초반에는 먹고 싶어도 그냥 참기만 하며 스트레스 받다가 입 터지곤 했는데, 지금은 맛있는 빵도 낮은 칼로리로 섭취할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식빵 두 조각 위에 그릭 요거트, 그 위에 무화과 올려 만드는 간단한 샌드위치. 반으로 갈라 단면에 달콤한 꿀을 뿌리면 끝. 그럼 맛있게 먹어볼게요. 단맛이 가득한 바나나 2분의 1, 오트밀 약 6스푼. 바나나를 으깨며 서로 섞어줍니다. 저당 아몬드 음료 3스푼. 계란 1개,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1티스푼. 시나몬 가루 2티스푼, 바닐라 에센스 톡톡 뿌려 추가해주세요. 맛있어져라 섞어주세요. 오븐용 틀에 종이호일 깔고 반죽을 부어줍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아몬드 올려줄게요. 사용하고 남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저당 아몬드 음료. 오트밀 빵과 함께 먹으면 허기가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냉동 아보카도, 그리고 냉장고에 남은 파프리카. 개인적으로 저는 고수를 좋아해서 듬뿍 추가해줍니다. 고수를 싫어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상큼한 야채들과 고수의 향이 함께 어우러져 궁합이 좋더라고요. 따뜻하게 구운 베이글 위에 듬뿍듬뿍 올려주면 완성이에요. Where do I go? Where do I go from?